네, 오늘은 전국적으로 비바람이 예상됩니다. 우산 챙겨 나오셔야겠는데요. 오전에 중부를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 정도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강풍이 동반돼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특히 강원 산지에는 초속 30m 이상의 태풍급 강풍이 몰아치겠고요. 그 밖에 곳곳으로도 초속 20m 안팎의 돌풍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 서해안, 동해안을 중심으로 강풍특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들은 미리 점검하시고 항공기나 선박 운항 정보도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비의 양이 적어서 대기의 건조함이 완전히 해소되지는 못하겠습니다. 건조특보가 내려진 동쪽 지역에 계신 분들은 화재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7도, 대전 19도, 전주 20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앞으로 황사가 유입되면서 오후부터 곳곳으로 흙비가 내릴 수 있겠고요. 서쪽 지방의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내일 아침 기온 서울 5도까지 떨어지겠고 금요일과 토요일 사이 또다시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